오늘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천연살충제 직접 만들어 쓰기입니다. 해충은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을 해충이라고 부릅니다. 곤충은 징그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예쁜 벼메뚜기를 골랐습니다. 곤충의 특징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며 다리는 6개, 그리고 가슴에 붙어있고 숨은 배로 쉽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잠자리도 역시 곤충입니다. 오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친환경 천연살충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업 한살림 초정공동체 회원들입니다.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것은 두 가지 살충제를 만듭니다. 자담유황과 자담오일입니다. 여럿이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합니다. 먼저 자담유황이요. 유황 25kg을 통에다 들어붓습니다. 통 이제 100리터짜리고요. 여기다가 천매암 분말 500g을 넣습니다. 그리고 황토 분말 500g을 넣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1.5k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성소다가 25k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정확하게 54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어줘야 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몇 번의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담유황은 한 20분 정도 주워줘야 됩니다.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고열이 발생합니다. 뜨겁지? 170도 이게. 핫플레이트 막 뜨겁게 달겨진 거 실수로 만졌을 때처럼 되게 뜨거워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28리터를 더 넣는다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뜨거운 거. 이제 자담유황 완성입니다. 다음은 자담오일입니다. 재료는 가성가리, 카놀라유 두 가지입니다. 물 2.5리터에 가성가리 3.2kg을 들어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흔들어서 녹입니다. 이때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냄새를 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놀라유 20리터를 붓습니다. 이건 식용유입니다. 다음은 모터 스크류로 고속 회전시켜 겔 상태가 될 때까지 젓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완성됩니다. 드디어 완성. 일주일 숙성 후 물 60리터를 추가시키면 원액 완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농업을 지향합니다.